렛츠 IT!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제품은요, 삼성 갤럭시 S6 탭입니다. 저 아이패드 프로가 좋았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의 미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모티콘 그리기래요, 여러분.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더라고요. 뭐 해봤어요? 아니요, 그냥 제 안에 휘몰아치는 감정을 손으로 옮기다 보니까. 저희가 라인샵에다가 이 이모티콘을 등록을 할 거예요. 등록하는 절차 중에서 개인이냐 기업이냐. 당연히 수익은 저희가 갖는 거겠죠. 맞나요? 저희와 반반 나눕니다. 아프다. 데뷔하는 거니까 초심으로 그냥 1,100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진짜? 혐오스럽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 1,100원이면 돈 벌 작정을 하고 나온 거 같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요새 또 화도 아닙니다. BBC 오늘의 단어에도 선정이 되었다는 꼰대!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법한 꼰대 멘트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마를 데리고 와서. 왜 하마죠? 미안하마. 퇴사하마. 퇴사하마. 저도 이름은 지어놨거든요. 뭘로요? 지구특 꼰대. 근데 재밌겠다. 한번 기대해보도록 최대한 할게요. 최대한 재밌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웃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냥 어린 것들 내가 참아야지 하는 약간의 조소? 너무 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얼굴이 절대 이런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다. 맞제? 네. 만약에 고깃집에 갔는데 막내가 고기를 안 구워. 맞아요. 근데? 고기 굽는 스킬을 스스로 연마를 해야죠. 자격이 있어. 꼰대의 마음. 감사하마. 그리고 뭔가 빵빠레가 있으면 좋겠죠? 여기 그래도 색깔 판이 나오니까 너무 편해. 저는 필름을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거든요. 이거 종이 필름 붙이셨죠? 지문 방지 필름 붙어 있는 건데 필름이 있고 없고도 터치에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저거 아이패드만 써봤거든요. 필기감이 나쁘지 않네요. 제가 원하는 의도대로 잘 따라와 주니까 고마운 것 같아요. 잠깐 아까 써봤을 때 아이스링크 굉장히 매끌매끌하고 여긴 절제돼 있고 여기는 좀 약간 눌러 쓰는 감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미끌거리는 게 이 펜촉이 얘는 들어가요. 그 압을 얘가 많이 느껴다 보니까 좀 더 예민해. 너무 얇아요. 펜촉이 딱딱해요. 버튼이 따로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펜이라고 생각하고 쓸 수 있게는 만들었어요. 안 돼요, 안 되죠? 돼요. 네. 아니, 안 되죠. 라떼 is a horse. 라떼는 말이야 에서 이제 꼬아서 표현하는 건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고등학교 1학년한테 라떼는 말이야 합니다. 예. 맞아요. 참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것 같아요. 그냥 요즘 팔리는 이모티콘의 그래요? 요소를 그냥 다 가지고 갑자기 왜 그래요? 솔직히 되게 얕봤는데 잘하셔가지고 얕아! 돈 방송이 안 된 일만 남았네요 이제. 그럼 뭐 할 거예요? 죄송.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제 뼈를 묻을 거예요. 또 하나 했습니다. 나와. 비워. 아니 그 요즘은 짜증나. 요즘은 진짜.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술에 취한 하나를 그려주세요. 회식하고 늦게 돌아가는.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오로지 남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 신세대야. 3차 하마. 여기 좀 생겨버렸잖아요. 아니 이게 손도 읽어요? 손도 읽어요. 안 되겠네. 여기는 손 닿으면은 손 인식 안 됩니다 라고 딱 뜹니다. 네. 그 눈 부분을 좀 수정을 하고 싶어요. 외람되지만 제가 한번. 오 좋아 좋아. 확실히 디테일의 승부사야. 저만의 차이예요 이모티콘은. 초점이 없어야 돼 이때부터는. 안 취했어. 지 앞도 안 보이면서 계속 막 남을 인솔해. 우리 같은 아마추어도 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저희가 마켓에 입성을 할 수 있을 정도면은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지 않을까.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판기에 팔려서 이거 막 쓰시면 진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인에서 우리를 저리 가거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퇴근하마.